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배터리 상식, 캐리톡톡 배터리의 모든 것 두 번째 이야기, 4세대 전지 연구센터의 최혜영, 이유진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박사님! 얼마 전에 오베알베가 배가 빵빵해져서 검사를 했더니 스웰링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네.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스웰링 현상이라는 거는 배터리가 작동을 할 때는 배터리 내부에서 전기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전기화학 반응에 이상이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전지 내부에 전해액이라는 물질이 가스 형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가스가 내부에서 전지 내부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배터리 자체를 부풀리는 현상을 우리가 스웰링 현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오베알베 뱃속에 가스가 가득 찬 거였네요? 그렇죠. 이거 참 심각한 일이었군요. 그러면 스웰링 현상은 모든 배터리에 다 나타나는 현상일까요?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그런 전지에서는 전지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근데 전해질이라는 게 뭔가요? 전해질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전지의 구성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전지 내부에는 양극과 반대편의 음극,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 분리막이라는 절연체가 들어가 있고 그 안을 전해액이라는 액체의 상태의 재료가 채우고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전해액의 용도는 그 리튬 아이온 배터리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 리튬 이온이 쉽게 양극과 음극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중간에 매개체로 역할을 해준 다리 역할을 해주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구나. 아, 박사님,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리튬이온 배터리 말고 새로운 배터리를 개발한다던데 그건 뭘까요? 전고체 전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전고체 전지?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뭔가요? 아, 전고체 전지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리튬 아이온 배터리하고는 다르게 리튬 아이온 배터리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액체 전해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액체 전해액은 우리가 사용함에 있어서 배터리가 고장이 나거나 이상이 있을 때 불이 날 확률이 되게 커요. 아니, 지금 핸드폰도 다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리튬 이온 배터리 안에 있는 액체 형태의 전해액은 리튬 이온 배터리에 불이 붙게 되면 휘발유 형태로 작용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고체 전해질을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전 고체 배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네, 그렇죠. 전지에 들어가는 모든 요소들이 전부 고체로 되어 있다 해서 전 고체 배터리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오, 그러면 지금 핸드폰이든 가전제품이든 모든 전고체 전지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빨리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상용화된 건 아니고요. 지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 왜 상용화가 아직 안 된 거죠? 전고체 전지가 빨리 상용화되면 좋겠지만 아직은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성분이 고체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고체, 고체 사이에 고체들끼리 붙었을 때 이렇게 이게 연속적으로 잘 작용하지 못할 때 생기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체 전해질 자체가 지금은 단가가 비싼 그런 단점이 있어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캐리와 함께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지적인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조금 더 똑똑해진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실용적인 이야기를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실용적인 이야기로 돌아올 테니 기대해주세요. 안녕. 네, 많이 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해주세요.